고등학교 2학년이셨어요. 언니랑 두 분이 그냥 재밌게 블로그 마켓처럼 하다가 너무 버거우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신 과정 중에 에이블리 파트너스라는 솔루션을 알게 돼서 이제 월 거래액이 거기가 한 달에 막 10억씩 났었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대구에서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그 옷가게 사장님이 야 너는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에이블리 셀러 해. 그분이 그 상가를 하셨어요. 우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힙하고 핫한 스타트업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스타트업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프로들 스머프. 안녕하세요. 스머프의 스머프 패티 박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돌이 스머프로 이름 지어진 슈카입니다. 네. 투덜이 스머프 이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투덜이 똘똘이 이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스머프는 매주 한기 없이 골라서 그 스타트업의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이른바 떡상을 한 그 순간까지 대표님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프로인데요. 네. 이 대표님 말고 다른 한 분이 또 출연하시죠? 네. 이 스타트업을 발굴한 벤처 캐피탈리스트 또는 투자사의 대표님을 함께 모셔서 네. 둘만의 케미도 좀 테스트해보고 네. 대표님이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또 들어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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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에이블리의 강석근 대표님 그리고 LB 인베스트먼트 박기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에이블리. 에이블리. 제가 듣기에 에이블리가 현재 국내에서 여성 앱 중에서는 여성 의류 앱 중에서는 1위를 하고 있다. 네. 그 에이블리는 한 월에 한 순방문자가 700만 명 정도 되는 네. 패션 쇼핑 앱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는 왓챠 공동 창업자들이 다시 모여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성 패션의 취향을 이제 잘 이해하다 보니까 그 취향을 기반으로 뭐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커머스를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앱이고요. 이 앱에서 커머스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나 또 요즘에 부업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셀러로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셀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커머스 활동을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리는 그 셀러분은 코디만 하거나 아니면 상품 소개만 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다 대행해드리는 우와. 풀필먼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 풀필먼트 솔루션이라고 하나요? 네, 풀필먼트라고 부르고요. 뭐 물류 관리라든지 고객 상담 뭐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대신해 드리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에이블리 뜻이 뭐예요? 에이블리 네. 저희 이제 팀원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 에이블리라는 영 단어가 캔이랑 좀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셀러분들이 좀 가능하게끔 도와드리고 싶다. 그리고 유저분들도 더 쉽고 재밌는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다. 에이블하게 만들겠다. 네. 거기다가 이제 예쁘게 Y를 붙여서 에이블리라고. 진짜 네. 회사 이름들은 다 팬시한 것 같아. 저희 3프로TV가 뭡니까? 뭡니까? 좀 바꿔보시죠. 이럴 때 퇴사하고 싶어. 네, 좀 이름 예쁘게. 3프로. 3블리. 뭐 아니면 뭐. 뭐든지. 에이블리니까. 네. 저희는 네. 이제 저희 팀원분들이 지어주셨거든요. 네. 팀원분들이. 이렇게 까시는. 다 저희 잘못인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렇군요. 근데 대표님 아까 전에 그 왓챠 공동 창업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역시 에이블리도 창업을 한번 해본 분이 또 창업을 한 거잖아요. 역시 창업 이러고 창업도 해본 분이 창업을 해야 조금 더 확률이 높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병입니까? 계속 창업을 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하시네요.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아침에 이제 되게 일찍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 분들이 그 폐지를 막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장면이 학교에서? 학교 옆에서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것을 창업으로 좀 풀어내는 것에 대한 진정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이 다 제가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저희 LB 인베스트먼트 박교 대표님도 나오셨거든요. 네. 뭐 어떻게 우리 에이블리에 투자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LB 인베스트먼트는 지금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네. 소개 좀 저희 드리죠. 먼저 저희 회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원래 그 LG 창업 투자로 LG 그룹에서 만든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LG 그룹이 이제 계열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2008년도에 LB 인베스트먼트로 사명을 좀 바꿨고요. 25년 동안 저희가
약 530개 기업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110개 기업을 성공적으로 국내외에 지금 상장을 많이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금 BTS의 지금 하이브, 부동산, 카카오 게임스, 그다음에 펄어비스, 그리고 뭐 직방이나 다양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뮤직하우도 저희 포트폴리오고 저희는 1년에 약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스타트업에 그리고 초기 기업을 잘 찾아서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에 만나서 투자해서 지금 세 번 투자했습니다. 초기하고 중간 단계, 하시고, 최근까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같이 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2007년부터 저희가 좀 진출해서 중국의 한 2,500개 정도의 벤처캐피털 회사 중에서 저희가 상위 50위 안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중국 회사도 네. 투자하셨어요? 중국도 저희가 활발하게 투자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와. 이런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들 발굴은 어떻게 하시나요?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과 대학 때부터 창업 동아리 속에서부터 벌써 좀 서로의 신뢰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내외 한 530개 기업에 기존에 투자했던 많은 함께했던 성공하기도 하고 고생했던 다양한 또 기존 투자 업체들이 좀 많은 업체들 소개해 주십니다. 그렇게 구축한 많은 그런 스타트업 CEO들하고 인간관계가 새로운 딜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게 저희 뭐 벤처캐피탈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주로 보면 이제 아침 식사나 저녁 자리 되게 많이 합니다. 저희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네. 대개는 벤처캐피탈리스트라고 하면 네. 그 크게 될 나무를 발견하는 날카로운 통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왜 다들 부지런히 사람 만나는 게 1번이에요? 왜 그 얘기를 하시죠? 그게 이제 그 매크로한 트렌드 분석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거든요. 어떻게 갈 것이다. 뭐 네. AI다. 또는 뭐 스마트 어떤 환경이다. 뭐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런 큰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세미나나 아니면은 다양한 포럼을 참여해서 크게 좀 판단하거든요. 그건 쉽다. 예, 그다음에 엘리먼트를 파악하고 난다면은 이제 who is the best? 누가 과연 포텐셜이 베스트가 될 거냐는 거는 되게 미시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나서 얘기 나누고 공감하고 그리고 또 하나 스타트업들은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굉장히 아직은 이렇게 성숙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 좀 그런 단계다 보니까 그럴 때는 함께하면서 성장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삼성전자 저희가 투자하면서 저기 삼성전자 CEO 만나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스타트업은 어떻게 이 기업이 에이블리가 지금 약 지금 거의 거래 규모가 1조로 다 가고 있는데 처음에 스타팅했을 때 그게 여기까지 오는 그림을 저희는 픽처는 그리면서 함께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신뢰관계를 쌓는 방법은 함께 만나고 먹고 고민 나누고 또 도와주고 또 투자하고 나서도 계속 만나시고 굉장히 자주 만납니다. 네. 하긴 투자하고 나서 자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불안하잖아. 네. 아, 내 돈을 맡겼는데 안 될 수 그 전에야 뭐 특별히 뭐 불안하지는 않는데 네. 그냥 열심히 하라고 또 이렇게 밥도 사주고 네네. 물론 이 패션 플랫폼이긴 한데 그 창업자를 좀 도와주는 플랫폼이다라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에이블리라고 그랬을 때 드는 생각은 옷 파는 곳 네. 많으니까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뒤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게 지금 느끼셨던 그런 경험에서 뭐 이런 사실 저희가 왓챠를 시작한 것의 문제의식도 좀 비슷했어요. 이게 한국의 컨텐츠 소비 구조가 굉장히 블록버스터 중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영화도 연간 한 10개 정도가 다 장악을 하고 뭐 웹툰 뭐 도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뭔가 아티스트 분들이 뭔가를 시도해보고자 하는 무대가 좀 적어지니까 뭐 많은 것들을 원하는 굉장히 다양한 취향들이 있는데 그걸 못 만나고 있는 아티스트 분들을 좀 잘 이어주고 싶다. 이게 왓챠의 출발이었고요. 그게 컨텐츠 추천이라는 맥락이었고 에이블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 창업의 트렌드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패턴 자체가 메인잡 뭐 부업 여러 가지 기회들을 발견하면서 그걸 활용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성 브랜드가 아니라 뭔가 스타일링에 재능이 있다고 할 때 누구나 좀 이걸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옷을 파는 일을 하는데 네. 나는 그냥 스타일링만 좀 잘하는 정도로도 옷을 팔 수 있는 나머지는 다 해주고 다 에이블리가 뭐 재고 관리 그다음에 그 재고를 고객에게 보내드리는 과정 상담하는 과정, 이 상품을 마케팅하는 과정 전부 다 에이블리가 대행해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걸 대행하려면은 에이블리 직원 수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렇지가 않아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채용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가
비슷한 거 저희가 연간 거래액이 지금 한 1조 2천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와, 올해. 예. 근데 이런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이 보통 한 700분에서 800분, 1000분 정도 되세요. 저희가 280분 정도 되거든요. 구성원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일당백을 예.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더 열심히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사장님이 그 시간이 되면은 그 문을 닫고 못 나가게 한다든지. 야 오늘 들어온 거 처리해야지. 뭐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채용한다고 하고 채용 안 하지 않습니까? 200명이면 되잖아. 뭐 회사 돌릴 수도 있고. 면접 보러 오면 월급은 막 250 정도면 되겠네 이런 소리 하시고. 예, 예. 두 분이 작년에 기사를 몇백 개를 내신 것 같아요. 거의 그냥 한 팀이 하는 업무를 두 명이 냈다? 한 분이었다가 한 분이 냈다? 네. 그럼 그 한 분이 내가 하는 업무 최소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으십니까? 여섯 명이랍니다. 네, 네 명 더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예 네 명 채용 안 하고 여섯 명의 임금을 이렇게 주시는 건?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서 또 약간 진지한 네.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저희는 그러니까 회사 구성원들과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그 저 혼자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비전을 얘기하는데 그 비즈니스 비전도 있지만 커뮤니티 비전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과 어떤 업무 패턴을 만들면서 같이 뭘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커뮤니티 비전을 이제 윈윈 구조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성장하는 만큼 개인이 성장해야 되고 조직이 성공하는 만큼 개인이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녹아있습니다. 돈을 올려주시겠다. 네. 근데 대표님 사실 패션 옷을 파는 곳들은 얼핏 생각에 레드오션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고 개인 패션몰도 그렇죠. 있고 뭐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데도 좀 많은 것 같고 옷은 뭐 가장 우리가 이커머스에서도 많이 하는 곳이니까 굳이 이쪽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커머스라는 시장 자체를 보고 시작을 했어요. 왓챠 때는 이제 영화 추천이라는 시장을 시작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시장 규모가 작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창업을 할 때는 정말 큰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싶었고 그게 이커머스였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커머스 특히 구매력이 큰 여성분들의 앵커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전반을 이끌고 가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패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션은 온라인 소비를 하지 않는 여성이 없고 그리고 어떤 플랫폼에서 패션을 소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적 카테고리를 같이 구경하고 구매하게 되는 그 앵커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 패션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경쟁, 레드오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한국의 커머스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고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바뀌고 있어서 이런 변곡점에서 좀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에이블리를 출시할 당시에 여성 패션 앱 했을 때 떠오르는 앱이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 거대한 시장에 앱이 두세 개밖에 없다? 이건 되게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패션 시장이 성장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성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강석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밖에서 보면 성장 속도가 빠르고 소위 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고 웹에서 앱으로 넘어가는 속도는 지금도 CAGR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굉장히 성장 속도도 빠르고 플레이어도 많지만 더불어 사이즈업을 되는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르면서 스타트업들이 거기서 경쟁을 했을 때 충분히 그 성장의 과실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투자자 관점에서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섹터에 1위가 됐으면 그게 얼마나 사이즈가 될까라는 관점은 저희가 많이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라이프스타일 확장을 하시겠지만 네. 현재까지 보면 여성 그 어떤 패션 쪽에서 에이블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성장 속도나 스케일업이나 굉장히 보면 좀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라고 판단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는 이제 셀러라고 표현했는데 셀러 또는 아니면 포텐셜 셀러들 아주 뭐 젊은 그런 셀러들이 정말 그들이 원할 수 있는 각종 필요한 것들을 에이블리는 아주 적기에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셀러들이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다양해지니까 바이어들이 또 10대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누가 봐도 풍성하고 활발하고 가면은 구색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스노우볼링하면서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저희가 사실은 대표님께서 이제 네. 투자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나와달라고 저희 요청드렸잖아요. 네. 그럼 보면은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은데 네. 에이블리를 딱 선택해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
뭔가 가능성이 또 제일 높다고 생각하셔서 당연히 제일 신경 쓰이는 건지도 몰라. 아니 아픈 손가락. 뭐 그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예. 에이블리는 조금 전에 강석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그 포텐셜 거래액이 1조 2천억을 지금 1조를 상회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라운드에 또 기업의 평가 가치도 거의 1조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이미 올라갔습니다. 네, 거의 그 수준까지 근접하고 있고 현재 단계에서 보면은 성장과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속도로 보면은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미닝풀한 좀 포트폴리오라 생각돼서 에이블리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패션 업계의 푸드코트 같은 거네요. 즉 나는 요리를 정도를 좀 잘하든가 뭐 이 정도밖에 없지만 나머지는 뭐 집객이나 혹은 주방이나 이런 거 다 푸드코트 가면 다 있잖아요. 들 것 같은 난 내 요리만 하면 알아서 다 팔리니까 옷을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네, 저희가 에이블리 전에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쇼핑몰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이커머스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때 정말 느꼈던 고통이 뭐냐면 옆에 있는 쇼핑몰 사장님 분들을 봐도 그런데 네. 옷이 좋아서 스타일링이 좋아서 사업을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주문이 밀려드니까 전화 받고 있고 포장하고 있고 갑자기 부모님이 옆에 앉으셔서 포장을 막 하시다가 그만해 딸 막 이렇게 되는 프로세스예요. 보통 보면은 네. 근데 이게 너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스타일링을 잘하시는 분이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어느 순간 이걸 오히려 못하게 되는 이 구조 자체를 에이블리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다른 일에 치여서 원래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와, 너무 좋다. 박하연 아나운서님은 네. 여성이시니까 네. 좀 사용해 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저 사용해 봤어요. 예. 일단 딱 누르면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근데 항상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르면은 비슷한 옷들만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그래서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좋았거든요. 근데 좀 뭔가 제가 나이가 한 30대거든요. 근데 조금 10대 아니셨습니까? 아,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같이 하네요. 근데 이제 10대들이 좋아하는 옷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어플들 중에 조금 더 연령대가 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나요? 아, 지금 사실 에이블리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층을 보면 네. 이제 여성분들 기준으로 10대, 20대, 30대, 40대가 있는데 사실은 전 연령에서 에이블리가 다 1위를 하고 있고 다만 10대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블리에 들어왔을 때 좀 동대문 기반에 아무래도 지금은 저렴한 상품들 위주로 보여지고 추천되다 보니까 저렴한 상품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는 이제 브랜드 셀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가격대가 있는 준 명품 셀러분들도 많이 입점을 하셔가지고 골고루 지금 추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취향에 따라서 보여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품들이. 네. 본인 취향이 10대라고 지금 어필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나이가 10대니까. 아, 맞네. 취향 딱 아시더라고요. 예, 나이대로 간다. 본인 취향을 보여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옷을 여러 개 선택을 하면은 예. 그걸 이제 AI가 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옷을 보여준다. 이제 검은색 옷을 만약에 좋아하시고 예. 또 이렇게 모자가 달린 걸 좋아하시는 걸 선택을 예. 하면은 아 그럼 내가 살 옷이 뭔지 스타일. 내가 예.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 내가 다음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걸 골라라라고 하면 맞아요. 그걸 몇 개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스타일에 유사한 것만 보여준다. 예. 맞아요. 프로님 그 추리닝만 나오겠네요. 아 근데 이게 조금 정확히 넷플릭스 같은 거네 그럼. 맞습니다. 네. 쇼핑계 넷플릭스라고 보시면 되고 여성분들은 이미 그 패션 쇼핑 앱을 일종의 잡지 앱처럼 재미있게 사진을 구경하는 용도로 쓰시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넷플릭스와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비슷한 상품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취향과 유사한 취향의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식의 방식이거든요. 아, 이 사람 최종적으로 내가 검은 후티를 좋아한다고 해서 검은 후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검은 후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소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에 가까워요. 아, 그게 잘 맞던 거예요? 해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쇼핑이니까 당연히 저희 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아마존의 추천 알고리즘을 벤치마크해서 그대로 써보자 해서 넣어봤거든요. 근데 아마존 추천 알고리즘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이걸 한번 검색하면 이 사람은 이걸 사러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아마존한테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여주거든요. 주구장창. 너는 이걸 사야 돼. 이게 더 싸. 음료 위주로 쭉 보여주죠. 네, 쫙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걸 패션에 해봤더니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아니 내가 양말 한번 눌렀다고 양말만 보여주냐. 나는 재밌게 다양한 것들을 구경하러 들어온 건데 거기서 저희가 아하 모먼트가 왔어요. 아, 이거는 커머스가 아니다. 콘텐츠다. 어. 이거는 되게 다양하게 취향 기반으로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적합하겠다. 그냥 왓챠에서 하던 걸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남자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여성분들은 쇼핑몰 사이트를 하루 종일 보고 있더라고요. 맞아, 지하철에서도 이거 보면서 이렇게. 아니 뭐 굳이 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계속 보고 왜, 왜 있던데. 왜 그래요? 일단 왜? 예쁘고 재밌고. 재밌고 언제 네. 뭐 필요하면 이렇게 입어야겠다. 이렇게 익히는 거죠. 아, 공부하는 차원에서 약간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인데요. 그 남성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느낌이야. 축구를 왜 자꾸 보세요? 뭐 이런 느낌인데 여성분들은 맞네. 그냥 재밌게 보시는 거예요. 축구도 계속. 재밌으니까. 네, 재밌으니까. 아, 그게 왜 재밌어요라고 물으면 그럼 뭐 조그만한 하얀 공을 왜 차고 다녀요라고 답을 맞아요. 하겠네. 그렇죠? 네. 맞아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 게임이 TV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야 그걸 네가 하지 그걸 왜 보냐 그래서 게임을 보는 거 예, 그걸 왜 봐 그냥 쭉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다 보시니까 뭐 어떻게 콘텐츠로 소비를 하시죠. 아, 약간 그런 느낌 그건 본능이다 맞습니다. 그냥 네. 에이블리는 남성 걸 안 합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는 취향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남성도 할 수 있죠.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찾으면 되거든요. 네. 요즘에는 여성분들 입는 옷 남성분들 입는 옷 이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유니섹스가 점점 늘어나고 서로 취향을 찾으면 되고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해지고 잘 생각해보시면 남성 쇼핑 앱 하면 떠오르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은 다 랭킹이 되게 중요해요. 맞네. 네, 인기순 지금 1등이 뭐고 맞아. 2등이 뭐고 예, 예. 그래서 들어가서 지금 1, 2등 중에 사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예. 여성 패션 쇼핑 앱들은 잘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무한 스크롤 기반의 잡지를 보는 것처럼 재밌게 계속 볼 수 있게끔 하게 남자는 5위 아래는 안 보는 것 같아요. 빨리 사고 나가서 축구 봐야 되잖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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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이죠, 저희도 직진. 네. 어 이거 빨리 사고 축구 봐야지. 아. 오늘은 반팔을 사야지. 반팔 들어가서 사고 1등, 2등. 네. 그렇지 않잖아요. 걸리는 그럼요. 하나 사는데요? 네. 와, 이거 그리고 예쁜데, 여성분들은 평소에 계속 보시기 때문에 그 저희가 서랍이라고 부르는 공간 거기에다가. 몇백 개, 몇천 개씩 담아놓으세요. 거의 그 중에, 찜 같은 거예요? 네, 찜이죠. 그 중에 구매하시는 겁니다. 남성분들은 반팔을 사야지 들어가서 1등 걸 사고 여성분들은 평소에 이미 많이 받았던 것 중에서 이제 필요하니까 사야지. 저희는 서랍은 그 결제하기 전에 넣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장바구니 아닌가요? 그래서 하는데. 백화점에서 옷 장사하시는 남성복 장사하시는 분은요 그 백화점에 남성이 혼자 와서 어슬렁거리잖아요. 그 사람은 납치를 해서라도 내 매장으로 갖다 데리고 와야 된대. 뭘 반드시 산대. 반드시 사죠. 그러니까 남성이 그렇죠. 반드시 혼자서 사요. 남성복 매장을 어슬렁거리면 이 사람은 5분 내에 빨리 사고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야. 진짜 절실하고 필요해서 왔는데 안 사고 갈 리가 없죠. 갈 리가 없지. 안 살 거면 오지를 않지. 아,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런 스타트업을 만들면 사실 에이블리는 뭐 이미 유니콘을 바라볼 정도로 커졌다고 하는데 처음에 창업할 때 다들 좀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네. 어떻게 창업을 좀 결심하게 됐고 좀 뭐 어려움은 좀 없으셨는지. 일단 처음에 그 왓챠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한 10년이니까 13년 정도 전인데요. 그때는 뭐 거창하게 막 진짜 창업이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데이 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 심지어 그 당시에 CTO였던 친구가 그 왓챠의 프로토타입을 하루 만에 만들어왔어요 그냥. 하루 만에요? 네. 우와. 영화 포스터들이 쭉 나오고 뭘 누르면 아래 비슷한 영화들이 붙는 이 프로토타입 그냥 하루 만에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괜찮다. 이거 하자.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 하자 그래도 기술도 부족할 거고 자금도 부족할 거고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을 거창하게 안 하고 그냥 재밌게 어리니까요. 20대 중후반 다 어리니까 재밌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회사가 법인이 되고 이제 왓챠 프로그램스 왓챠가 되고 이렇게 됐죠. 그게 첫 번째 창업이라서 뭐 거창한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창업을 할 때는 좀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편하게 하는데 두 번째 창업을 할 때는 그런 말씀하신 괴로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블리를 처음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 구성원분들 이제 다 모여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보고 제가 구성원분들한테 보고 드리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에이블리를 처음 시작하면서 2018년 3월에 우리가 2018년 12월까지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여성 패션 쇼핑 앱이 돼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9개월 만에요? 네.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정한 타임라인은 세 달이었어요. 100일. 100일 안에 우리가 힌트를 좀 찾자. 아니면 하지 말자. 그 100일 동안은 매일 구토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스트레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어나면 구토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저희 다른 스타트업에서는 네. 합숙을 했다 그랬거든요. 아, 뭐, 거의 한 달간 거의 그게, 합숙을 했다. 아니죠, 네. 뭐 에이블리도 비슷하게. 합숙까지는 아닌데요. 뭐 출퇴근이 따로 없는 거죠. 아, 네. 그럼 저분들도 출퇴근 없이 일하시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퇴근하시죠? 아, 예, 예. 지금은 다 이제 시스템이 많이 잡혔고 그때는 이제 힌트를 발견해야 되는 시기니까. 근데 힌트를 발견도 못하고 그냥 그럼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성 쇼핑몰을 그냥 해볼까 이걸로? 그러니까 여성 패션 쇼핑몰을 통해서 얻은 어떤 그런 경험들, 아 쇼핑몰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분들을 도와드리면 사업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 모티브는 있었고 예, 어떻게 그걸 이제 실제로 사업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힌트를 100일 동안 찾자 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어떤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사이트를 만들어보는 과정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조차 아닌 뭔가입니까? 네,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예. 저희가 그 쇼핑몰 웹사이트는 있었어요. 예. 앱이 아니죠. 그렇죠? 그 PC로 접속하는 네네, 앱이죠. 있었죠. 예. 그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면 모바일 웹도 뜨는 그런 웹이죠. 네. 저희가 이거를 껍데기만 앱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안에 있는 쇼핑몰을 그대로 앱으로 출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내용물을 바꿨죠. 그 상품 내 내용물을 이제 셀러분들을 저희가 다 섭외를 해서 바꿨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앱을 만든 게 아니고요. 껍데기 아이콘에 기존에 있던 쇼핑몰을 붙여서 테스트를 네. 해보면서 100일 동안 검증을 해본 거죠. 우리 생각이 맞나. 근데 되는 거예요. 저희가 첫 달에 거래액이 4억인가 나왔어요. 그 껍데기 앱에서. 이거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어떻게 했는데 고객들이 좋아했던 건가요? 그게 두 개였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 팀이 생각하는 이커머스의 본질이 두 개거든요. 상품이 엄청 많고 잘 추천해서 보여주고 상품이 엄청 많은 건 셀러분들의 창업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 쇼핑몰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저희가 다 도와드려서 이제 어디서도 볼 수 없던 상품들이 많이 나온 거죠. 이 서비스 안에. 그거를 추천해서 보여주고 두 개가 콤비네이션이 되니까 여기 가면 예쁜 거 많대. 살 거 많대.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이럴 됐습니다. 좋은 옷, 예쁜 옷을 먼저 섭외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출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옷, 예쁜 옷의 정의가 뭐 브랜드, 뭐 이런 옷이 아니라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입는 옷을 예쁘게 입는 인플루언서 친구가 옷을 판대. 약간 이렇게 됐죠. 직접 다 연락을 하셨어요? 네, DM도 엄청 보내고 뭐 찾아가고 뭐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저희 CEO분이랑 저희 팀원분들이랑 충주까지 찾아갔어요. 충주까지 찾아가서 하맨탐스에서 어떤 셀럽이 네, 거기 계셔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섭외하고 그분이 지금 에이블리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계시죠. 야, 그분 처음에는 모델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에이블리의 그 풀필먼트 솔루션, 에이블리 파트너스를 활용해서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분은 옷은 그분이 고등학교 2학년이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요? 네, 언니랑 두 분이 그냥 재밌게 블로그 마켓처럼 하다가 너무 버거우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다가 다 도와준대 하니까 옷 가게를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아주 소소하게요. 아주 소소하게 언니랑 그냥 조그맣게 하다가 조금 조금씩 커지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시는 과정 중에 에이블리 파트너스라는 솔루션을 알게 돼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가 모셔서 이제 월 거래액이 거기가 한 달에 막 10억씩 났었죠. 그래서 우와. 지금은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강남에 오피스 만드시고 아, 고등학교 2학년이 저희 10년, 그런 10년 지나도 그런 성공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주부분이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괜찮으신 거예요. 스타일링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권유했거든요. 아 한번 해보시라. 되게 쉽다. 근데 이분이 되게 용기가 없으셨어요. 아, 나는 그냥 주부고 근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월에 막 7억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대구에서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그 옷가게 사장님이 야 너는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에이블리 셀러 해. 그분이 그 상가를 하셨어요. 우와. 지금 아나운서 하실 때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 사실 네. 이제 이 일은 돈이 만 잘 보시는 이런 분들도 있지만 네. 아니 지금 대표님 앞에서 그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5명 중에 내가 보기에는
한 4등쯤 해보고 저희가 4등쯤 이런 분도 네.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좀 뭔가 네. 팔아보자 하고 네. 가장 쉬운 게 사실 접근하기 쉬운 게 옷이잖아요. 여자는 네, 그래서 아나운서 같은 뭔가 오피스룩을 한번 해보자 해보려고 했어요. 네. 근데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동대문도 가야 되고 맞아요. 뭐 택배 업체도 다 해야 되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포기했는데 여기가 있었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하게 되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갑자기 왜 컨설팅 방송부터 진행하시고 아, 방송에서 사담을 아니 뭐 그 어떻게 됩니까? 에이블리 파트너스 솔루션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아주 상세하게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걸 또 알려준다 또한 네이버 에이블리 파트너스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아니 대표님 근데 좀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보통 비난을 받을 때 아니 너의 가운데서 수수료만 받는 거 아니냐. 이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거에 대해서 낮으면 비즈니스 모델로서 사실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 회사의 수익률이. 또 그렇다고 너무 높게 측정하면은 뭐 창업자 도와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가운데서 이 수수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처하셨을까요? 제가 먼저 설명하고 예,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상이지만 공간이라는 의미를 좀 마켓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켓을 조성하고 그 마켓을 운영하고 지금 얘기했듯이 처음에 누군가가 디자인이나 좋은 어떤 패션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거를 마지막 고객 딜리버리까지 다 해주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시장 조성의 플레이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누군가한테 공간을 빌려서 내가 그 서비스를 받으면은 당장 임대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비라든지 모든 서비스를 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거를 너무 플랫폼이라는 것을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공돈을 먹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저기 에이블리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 조성한 펀드레이징 돈만 해도 굉장한 규모거든요. 그거를 그 모든 그 셀러들을 위해서 어떤 커스텀을 위해서 지금 다 지불하고 구축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시각을 조금 약간은 달리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개인이 하게 되면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도 필요하고 뭐 저장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뭐 상품을 포장하는 거 아니면은 뭐 CS 들어온 거에 대응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신다는 네, 거죠? 네. 모든 걸 구축해놓고 있으니까요. 모든 걸 대신 구축해주고 네네. 사람도 대신 네. 고용해주고 심지어는 오프라인에 굉장한 지금 그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 여기는 보유하고 있거든요. 옷을 만드는 건 어떻게 합니까? 즉 제가 패션 감각이 있거나 옷이 좋아서 이건 저거 사서 걸치고 입게 찍고 뭐 인스타 올리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이걸 팔려면 옷을 디자인하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는 해와야 돼요? 네,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그 셀러분들의 밸류체인을 쭉 나열해 보면 옷을 제작하는 게 있고 제작된 옷을 코디하는 게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에이블리가 해주죠. 예. 그럼 이 두 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은 제작된 옷을 코디하는 쪽에 많이 계시고요. 예. 왜냐하면 한국에 동대문이라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의류 생산과 도매를 같이 하는 다섯 개의 생산 기지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말 큰 자산 중에 하나예요. 이런 국가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셀러분들도 본인이 옷을 직접 제작하기도 하지만 동대문이라는 생태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제작된 옷들을 조합해서 판매를 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근데 이제 셀러분들이 보통 팬덤이 생기세요. 그러면 나의 어떤 팔로워들을 위한 나만의 제작 상품을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한국에 이걸 제대로 도와주는 플랫폼이 없어요. 저희가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표현으로는 체인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제작 공장들이 전국에 엄청 많거든요. 심지어 전 세계에 많습니다. 도매상뿐만 아니라 이제 셀러분들은 이런 공장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컨택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반대로 지금 공장은 다 놀고 있어요. 일감이 없어서. 심지어 대구에 있는 이불 공장들이 막 에이블리 찾아옵니다. 이불이 너무 안 팔리는데 에이블리 셀러랑 이렇게 협업해서 에이블리만을 위한 이불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 둘을 연결시켜드리면 되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해 대표님 그 에이블리 같은 이제 기업들을 투자해서 성공을 거두셨는데 이 처음에 찾기도 어렵고 에이블리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먼저 컨택을 하셨나요? 아니면 뭐 에이블리가 와서 좀 자금 투자해달라. 저희가 에이블리 서비스가 최초로 론칭된 타임은 2018년 초였습니다. 저희는 에이블리가 셋업되고 난 다음에 그때 초기에 바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2019년도에 저희가 1차 그때
전체 그 필요한 재원이 70억이었는데 저희가 40억을 참여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회사가 계속 성장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60억을 참여했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이블리 팀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C2C 풀필리먼트를 위해서는 에이블리는 준비된 창업팀이다라는 표현을 저희 내부에 썼습니다. 워낙 팀들이 기획력이 뛰어나고 각 요소를 갖추고 있었고 또 요소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만나서 진행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도 고민은 조금 있으셨을 것 같은데 투자할 때 네. 이 부분은 좀 걸렸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두 가지는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스케일업을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좀 돈이 많이 수반될 수 있는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비즈니스가 그렇듯이 상당한 스케일업에 수반되는 많은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항상 캐시 플로우에 대한 좀 부담을 회사는 조달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언제까지 에이블리를 계속 도우면서 같이 성장해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제일 부담스러운 좀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익을 내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길 것 같다는 투자도 예, 그렇습니다. 많아지고. 이게 선행적으로 마켓을 형성하고 일정한 BEP가 넘어가는 단계부터 회사가 돌아가는 구조니까 네. 그때까지는 외부 자금이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벌써 1조를 넘어가는 단계가 되니까 뭐 얘기하시면서도 이렇게 미소가 한빡 지어지시는 게 예.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 저희 내부에서 초기 투자 결정할 때 많이 논의됐던 어디에 부분입니다.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그 창업 지원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고 시설을 고도화하고 이런 데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이라면 이제 저희는 성수에 한 1,000평 정도 되는 6층짜리 센터가 있어요. 네. 그 센터가 지금 거의 포화 상태거든요. 그럼 하나의 센터가 더 필요할 거고 그 센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센터는 이제 셀러분들이 취급하시는 상품의 재고들이 이제 쌓여 있고 그 재고들이 출시가 되고 이렇게 창고 네네. 아, 그 창고 때문에 샥 배송이 있는 거예요? 샥 출발. 아, 샥 출발. 네네, 맞습니다. 샥 출발이 뭔가요? 뭐예요? 왜 출발 아세요? 왜 둘만 알아? 왜? 오늘 주문하잖아요. 예. 그럼 오늘 받아볼 수도 있고 내일 받을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모델. 아, 이름을 샥 네. 출발. 아, 샥 충격이다. 작년에 샥한다. 그건 알아들어야지. 샥 아닙니까? 쇼크? 아, 그게 아니고. 샥한다. 그럼 그 물류도 직접 하세요? 네,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럼 물류 배송 인원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비용이? 아, 비용이요? 비용도 그렇고 물류 배송 인원도 그렇고 아까 살짝 체인 플랫폼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네. 이게 저희의 풀필먼 센터 물류 창고라는 말을 안 쓰고 풀필먼 센터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일종의 헤드쿼터이자 허브인 거고요. 네. 여기에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 뭐 도매를 담당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전부 다 자체 구축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진 않습니다. 쿠팡이 왜 자체 물류센터 구축하다가 비용이 엄청나게 그렇죠. 저희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것도 네, 아니고요. 저희는 물류는 뭐 어떤 물류에서 협업하고 뭐는 제작은 또 어디랑 협업하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체인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체인 플랫폼이요. 근데 창고는 사요? 아니요, 거기도 임대입니다. 네, 건물을 뭐 매입한다거나 그렇진 않고 그 임대료 나가는 이런 것들이 많은 비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고도 저희는 정말 인기 상품이 아니면 거의 한 며칠치 재고만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재고 비용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재고는 회사가 또 하나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만드는 어떤 셀러? 그분들이 저희가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의 모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좋다. 저희가 다 예측. 아, 오늘 방송 편파 방송이야. 오늘. 아, 이따 전화. 이따 전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꼭 파트너스. 예. 3회부터 진행자 다시 뽑아야 되고 지금. 아, 이거 한다고 이제 가셔서. 박현 씨 안 올 것 같아 이제. 저희 그 솔루션의 목표가 네. 유튜브 같은 생태계예요. 예전에는 방송국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스타분들이 유튜브 네. 개인 방송을 시작해서 데뷔를 하시잖아요. 저희는 목표가 이커머스라는 분야가 앞으로 정말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야가 되길 바라고 그 난이도를 낮춰드리기 위한 투자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자라고 꼽히거나 네.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거대한 얘기인데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저희 꿈을 말씀을 해드리자면 경쟁자라기보다는 선배가 있는데요. 선배가 누구냐면은 앱스토어랑 유튜브고요. 저희는 앱스토어를 넥스트 서비스 생태계라고 부르고 있고
유튜브를 넥스트 컨텐츠 생태계라고 부르고 있어요. 각각 서비스와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저희는 넥스트 커머스 생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서비스, 컨텐츠, 커머스에서 하나의 생태계씩이 하나 각각의 생태계가 있고 뭔가 에이블리라는 이 명사가 전 세계인들이 앱스토어나 유튜브처럼 에이블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길 바랍니다. 커머스를 하는 방식을 바꾸겠다. 완전히 뭐야. 바꾸겠다. 뭐 아마존도 망할 거고 이제. 그렇잖아. 그죠? 쿠팡도 망할 거고. 그럼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디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존은 투자 안 하신 모양인데.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 스타트업 투자를 좀 오래 했거든요. 예, 예. 다행스럽게 아주 초기에 투자한 하이브가 11조까지 가는 모습을 좀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투자했던 뭐 펄어비스도 지금 한 6조에서 8조 때,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스도 몇 조를 지금 유지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러면은 이쪽에 굉장히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패션 플랫폼, 특히 여성 패션 플랫폼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우리 에이블리는 저는 지금 현재 컬리가 성장하고 있는 컬리도 이제 저희가 초기 투자에서 현재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컬리 성장하는 단계 수준까지는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대표님 그 중간에 말씀하실 때 일본 기업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맞습니다. 일본에도 에이블리가 있나요? 에이블리의 일본 버전인 파스텔이라는 앱이 지금 출시가 돼 있고요. 여기도 이제 에이블리 같은 경우는 월간 방문자 순 방문자가 한 700만 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파스텔도 월간 순 방문자가 한 70만 명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일본 전체 쇼핑 앱 기준으로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1위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목표가 올해 내에 월간 순 방문자가 200만 명까지 늘어나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동대문이 없을 텐데 설마 한국 동대문에서 만든 옷을 보내는 건 아닐 것 같고 일본 자체적인 건가요? 아니면 한국 걸 보내는 건가요? 한국 동대문에서 만든 옷이다. 아,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재밌는 얘긴데요. 유튜브가 슈카님이 한국에서 방송을 만들면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전 세계선 안 봐주시던데. 네. 아니 나가긴 나가죠. 예예 예, 보진 않지만. 근데 에이블리도 잘 보면 예를 들어 데뷔하시잖아요. 에이블리. 그러면 그냥 사진을 넣어놓으면 한국 에이블리에서도 판매가 되지만 갑자기 일본 파스텔에서 판매가 되고 나는 아무 신경을 안 썼는데 갑자기 일본 뭐 오사카 공항에 내렸더니 아 스타일 잘 보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이거 진짜 유튜브인가? 이런 생각을 저희 내부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시장이 한국 스타트업들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시장이 정말 좋거든요. 이커머스가 아직 보급률이 낮은데 벌써 한국 정도의 크기고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BTS를 비롯한 이 한국의 어떤 문화 콘텐츠의 힘 덕분에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일본 10대 여성분들한테 옷을 입을 때 어느 나라를 참고하세요 물어보면 70% 이상이 한국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2등이 미국인데 10%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예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예 파스텔이라는 앱의 컨셉을 한국의 스타일을 일본 여성한테 소개한다. 이렇게 잡았고 다행히 그게 아주 잘 먹혀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셀러가 거의 한국 분들? 거의 다 한국 분이세요. 일본 분들도 섞여 계세요.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 섞여 있는데 그분들의 컨셉도 한국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은 전 뭐 한류를 말로만 들었지만 동남아시아에도 그렇게 한류가 있다고 뭐 말로는 들었는데 추가로 진출하실 생각도 있으시겠네요. 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작년에 어떤 장표를 봤을 때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제일 자극도 되고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아시겠지만 그 베네딕트 에반스라는 그 미국의 되게 저명한 그 벤처 캐피탈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퓨처라는 장표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쉬인이라는 회사가 나오거든요. 쉬인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미국판 에이블리입니다. 그 중국의 광저우 도매 시장을 기반으로 에이블리와 완전히 동일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미국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 베네딕트 에반스가 쉬인이 미국 소매 유통 시장을 파괴하고 있다, 브레이크 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 한류와 이 사업 모델이 결합됐을 때 동남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에이블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창업 솔루션, 그러니까 저희는 셀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솔루션 쪽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출발이거든요.
좋은 상품을 유니크한 상품을 많이 모아놓은 플랫폼이 출발인 거고 사실 에이블리라는 쇼핑 앱이 아마 일반적으로는 더 친숙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월간 순 방문자가 700만 명 정도 되는 앱이고 여성 전 연령층에서 다 1위를 하고 있고 10대에서는 쿠팡보다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게 10대 분들의 모바일 앱을 보면은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아래 네 개의 아이콘을 배치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전화기를 날리고 에이블리를 넣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전화기를 날리고요. 네, 전화기를 없애버리고 에이블리를 넣어요. 우와.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10대에서는 독점적인 플랫폼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취향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취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패션 취향이라는 것이 화장하는 취향도 연결되고 집을 꾸미는 취향이랑도 연결이 되고 저희가 내부에 쌓여있는 취향 데이터가 약 6억 개 정도 되는데 3년 동안 6억 개 정도를 모았는데 저희 표현으로는 이거 혹시 한국인의 취향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옷을 몇 개 구경하면 갑자기 에이블리가 너 집 이렇게 꾸미지? 이거 한번 사봐. 완전 라이프 너 화장 이렇게 하지? 이거 한번 사봐. 나중에는 너 이런 맛집 좋아하지? 너 여행 이렇게 다니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라이프 스타일 커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로 점점 진화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서 넥스트 커머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아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왠지 비슷할 것 같거든요. 화장품도 비슷하죠. 대신 만들어주잖아요. 예, 우리나라 예. 회사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컨셉만 가지면은 그거 거기서 잘 워낙 잘 만들어준 회사들이 있으니까 네, 네, 네. 갖고 와서 너무 좋다. 팔아다 주고 맞습니다. 금방 확장할 수 있겠네요. 돈은 네. 요즘 얼마나 보세요? 거래액이 저희가 한 달에 약 1000억 정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은 투자가 계속 들어가는 적자 상황이세요? 네, 영업 이익이 나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그 저희가 만든 모델 자체가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셀러분들이 마켓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네.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가 다 팔아드리고 오히려 셀러분들한테 정산을 해드리는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 자체는 이미 공원 이익에서 플러스가 됐습니다. 마음 먹으면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기조인 거고 그래서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진 이커머스 플랫폼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도 약간 좀 다른 수수료를 뗄 거 아니겠어요? 수수료를 오히려 저희가 셀러분들한테 드리는 형태예요. 저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델이 보시면 다르네요. 우리는 옷을 만들면 이거 팔아주세요고 맡겨서 플랫폼이 팔고 수수료를 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유튜브처럼 여기서 다 하고 오히려 정산을 받는 네. 내가 들어가는 건 없고 네. 나는 정산을 받는 그럼 2만 원짜리 옷을 팔면 그 셀러한테 2만 원이 가요? 아닙니다. 매출이 다 가진 않겠죠? 그 셀러분들마다 그 지급되는 정산율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 2만 원, 소 고객이 2만 원에 산 옷을 셀러한테 18,000원을 정산해드리면 네. 2,000원은 제가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수익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 왜냐하면 워낙 특이해가지고 네. 좀 신기하실 거예요. 저는 유튜브 하다 보니까 네. 이해가 됐어요. 이걸로 해보자면은 제가 셀러면 기존의 이커머스는 이 상품을 제가 가져다가 네. 고객한테 직접 파는 거예요. 2만 원에 네. 예. 대신에 파는 장소가 플랫폼인 겁니다. 그러면 플랫폼한테 장소 제공해줘서 고마워하고 2천 원을 주죠. 네. 이런 구조인데 저희는 셀러가 나 이거 팔고 싶어. 알아서 팔어. 하면 저희가 이걸 다 알아서 다 팔아요. 네. 고객분들한테. 네. 이 2만 원을 저희가 다 팔고 셀러분들한테 오히려 뭐 몇천 원을 정산해드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저희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에이블리 물건인데 네. 우리가 약간 협업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이분들은 사진 콘텐츠나 영상 콘텐츠를 만드시는 거예요. 재밌게. 제가 크리에이팅 분야에서는 그래도 네. 좀 그 네. 남성은 언제 하신다고요? 남성 같이 한번. 예. 네. 잠깐만 이게 아까 전에 네. 18살 고등학생이 필딩을 샀다는 말에 네. 슈카 후드티 해가지고 나만 남겠구나 다음에. 근데 팔 자신이죠? 저기 현재 그 스케일업 속도가 그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BP 달성은 아마 그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직접 정한다 그 셀러 즉 크리에이터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가격도 정하고 에이블리가 정한다는 게 재밌네요. 저희 알고리즘이 정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윈윈이고 어쨌든 셀러분이 돈을 제일 많이 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더 쉽고 편하게 도와드릴까? 가격을 알고리즘이 정해요? 네. 잘 팔릴 수 있는 가격으로. 그래서 무서운데? 잠깐만. 그럼 혹시 저희의 목표는 소비자들마다 각각 다른 가격이 제시됩니까? 다 같은 가격으로 보이는데 조정이 되는 거죠. 그 시기나
어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여름에 조금 비싸고 여름 오시면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수요가 몰리면 조금 비싸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돼 있고 저희의 목표는 사실은 셀러분들이 정말 사진만 스타일링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셀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드시잖아요. 그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부업으로 합니까? 맞아. 그래서 저희 목표는 사진을 그냥 셀러가 넣으시면 에이블리 알고리즘에 알고리즘이 네가 준 사진을 가지고 제일 잘 팔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줄게. 알아서 만들고 보정하고 커버 이미지도 알아서 뽑고 제목도 알아서 정하고 가격도 알아서 만드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로 코디하고 사진 찍어서 올려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정산이 되는. 아, 그 이거죠. 에이블리의 네. 그 업체가 있으면은 제가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보고 난 이거 이거를 팔고 네, 싶고 조합해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조합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찍겠다 해서 찍으면 팔아준다.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이 셀러라든지 크리에이터들이 에이블리를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니까 또 커스터머들이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 붐업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지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데이터가 그 보통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되면 바로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은 네이버에 가셔서 어디 어디 입점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왜냐면 들어가야 되니까. 에이블리 입점이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횟수가 쿠팡 입점보다 많습니다. 네. 셀러분들이 창업하면 그냥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플랫폼으로 이해를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하나의 쇼핑몰을 만들어서 이걸 소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쇼핑몰 하나만 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에이블리가 다 해주기 때문에 나는 뭐 캐주얼 컨셉으로 마켓을 하나 만들고 약간 보이시한 컨셉으로 또 하나 만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스타일링을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만 계속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패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고른 옷이니까 우연히도 같은 옷이 스타일링 될 수도 있을 텐데 재밌는 게 예. 아까 제가 그 여성분들이 컨텐츠가 지득인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옷이더라도 어떻게 조합하느냐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다른 상품으로 경험이 됩니다. 공감을 못하실 텐데 공감이 됩니다. 아니 저희가 공감하는 건 네. 창업자가 사실상 들어가는 비용이나 부담이 굉장히 적겠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에이블리가 자기 옷을 파는데 누구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맞습니다. 것과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다. 마치 유튜브 창업처럼 네. 이것만 잘하면 비용이 좀 잘 안 들어가는 것처럼 전 국민이 에이블리를 통해서 이커머스 창업을 하고 그런 상품들이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로 좀 퍼져나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편님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지금도 네.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 네. 지금 투자가 한 총 얼마 정도 들어가 있나요? 현재까지 전체 회사가 조달한 규모는 제가 봐서 약 1000억 정도 조달을 했고요. 저희는 초기부터 시작해서 현 200억 참여했습니다. 특히 라스라운드에는 한 700억 규모가 한번 펀드레이징이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가 100억 참여했었습니다.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늘 바람이 뭐냐면은 각 섹터에 하이브가 나왔으면 좋겠다. 어느 섹터에 그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나와주면은 한국 산업도 발전하고 투자자들한테도 충분히 또 그만한 또 결과 보상이 있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에이블리는 좀 잘 성장해 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뭘 보세요? 뭐 저 말고도 대부분 다 그럴 텐데 사람 보고 합니다. 아 역시 뭐가 좀 마음에 드셨어요? 처음에 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핵심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그 플랫폼 중에서 도대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어떤 좀 약간 차별점이 어떤 부분이냐. 그리고 이 전체가 가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얼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를 하고 저희 투자가 그걸 얼마나 이행하게 하느냐는 포인트가 저희한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가장 잘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표님과 마지막으로 네. 그 혹시 LB 인베스트먼트에 네. 보통 요즘에 이런 VC나 네. 들어가는 게 꿈인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저희 심사역들은 각 분야에 그냥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지금 다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 뭐 투자 경험은 저희 회사에서 싸우면 되니까 어느 각 섹터에 좀 인사이트에 있는 분, 게임 쪽에 오신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미디어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음악, 이런 K-POP 쪽에서 계시다 오신 분도 있고 연구소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저희는 그런 분들이 각각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모여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지금 전체 운영 규모가 지금 한 1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리고 1년에 한 2천억 정도를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 경험을 쌓으면서 저희가 500개 동안 쌓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치가 같이 녹아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분야에 얼만큼 자기가 좀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좀 키우느냐 그런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면은 저는 굉장히 이 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성이 있어야 VC를 잘할 수 있어요? 그치, 표현하기 뭐한데 그 초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매사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인사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영어 네. 표현하면 인사이트라는데 예. 뭘 보는데 조금씩 달리 봐요. 뭐 똑같이 보면 이거 뭐 그냥 캐모마일, 캐모마일이 아니고 차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다 보면 느끼거든요. 아, VC들의 예, 예,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경험치를 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이게 뭔가 좀 표현하기도 겉필링이 좀 작동하거든요. 다르게 본다? 네네. 조금은 달리 보는데 기본적으로 좀 액티브하고요. 성향이 조금 액티브하고 그 다음에 좀 분석적이고 그러면서 뭔가를 보는 자꾸 파보는 스타일들 그냥, 아예 그냥 비슷비슷해가 아니고 디깅해가지고 디깅의 아웃을 자기 거로 만들어내는 그런 각 섹터의 젊은 분들 새로운 분들은 저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조직에서는 좀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분입니까? 조직 부정자 그런 분들이. 근데 이 프로님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본 거를 우리 강 대표님 같은 분하고 케미칼리 잘 조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독특해서 혼자 완전히 그 오타쿠처럼 놀아버리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잘 접목해서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되니까. 야, 다 잘해야 되는 거네요 정말. 그렇게 보면은. 여기 저희 업에서 성공한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좀 애들 성격이 좋습니다. 활발하고. 대표님 얼핏 생각에는 막 경영 경제 막 이런 거 전공하고 금융 분석 막 이런 거 전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전혀 아니네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시차 들어가는 거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네네. 뭐 별로 그렇게 무슨 자격증 무슨 자격증. 뭐 그거는 뭐. 별로 그냥 그 섹터에서 어떤 거를 경험하고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저희한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감사하게 출연 기회 주실 때마다 아쉬운 게 대표만 부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21년 1월에 구성원이 120분이었는데 2021년 12월에 280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160분이 들어오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300분의 팀이 정말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서 저보다는 우리 팀 에이블리 팀 이렇게 좀 많이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00분을 모실 수 있는 뭐 잠실운 동장이나 마음으로 함께하고 예, 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네. 아니면 좀 뭐 모니터로 이렇게 한번 교회 같은 데 네. 빌려가지고 교회 가지고 빌렸을 때 한번 좀 다 부흥회가 되지 않을까요? 에이블리 부흥회 예. 아니면 저희가 뭐 나중에 뭐 저희 촬영팀 보내서 회사 직원들 네. 저희 뭐 회사에 찍고. 방문 주시면은 예. 재밌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데 스마프와 함께 하셨는데요. 유니콘 기업을 넘보는 네.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서. 아, 너무 좋아요. 예, 저 아나운서님한테 사심이 네. 들어간 방송이잖아요. 사심 가득 들어있는 예. 묘한 방송. 네. 네. 저 에이블리 셀러로 성공해서 네. 곧 알겠습니다. 네. 곧 예. 간다 가신다고요? 네. 낮에는 방송하시고 밤에는 또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하는 거 있어서. 아, 너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유니콘 기업을 넘보는 스타트업의 사적인 이야기들이 더욱더 궁금하시다면은 가시기 전에 구독과 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